바로 일본처럼 서양의 공부를 바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중단할 공부를 뭘 배워보겠다 하는 사람이 실학이었습니다. 정약용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뜻을 펴지 못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개화기 때 오니까 어떻게 될까? 친일파 생기고, 친러시아파 생기고, 친미파 생기고, 또 동학난이 일어나고, 돼가지고 분열이 생겨요. 분열. 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원군이 그래도 제대로 이 천하 대세를 본 사람이 대원군이. 그래서 야, 이거 이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먹히겠다. 그러니까 문을 열기 전에 우리 내용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원군이 개혁을 많이 합니다. 서원칠패 같은 거 이런 개혁, 경복궁 만들고 개혁을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세상 대세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정부를 10년 만에 민비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정부도 놓쳐버리니까 이것도 또 중도받다가 어디부터는 분열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일 합방을 맞았는데, 내년이 한일 합방 몇 주년인지 아시죠? 100주년입니다. 내년이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이라고 말해지던 100주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조가 똑같은 실수를, 조선조가 말이죠. 똑같은 실수를 몇 번 했습니까? 임진왜란, 정묘왜란, 영좌왜란, 그 다음에 식민지가 되어버릴까? 우리 역대 왕조 중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최악이 네 분의 실수를 했어요. 우리 역대 왕조가 다 망해도 외국 지배로 강도는 없지 않습니까? 신라가 망해도 고려가 망해도 조선 이렇게 됐는데, 이 조선은 망하니까 외국 지배로 가버렸으니까 이 최악입니다. 이 조선조의 이 지배층의 이 근방증이 우리 역대 민족사에서 가장 최악인데, 이게 그러면은 조선조만 망했다 해가지고 없어졌느냐, 이게 청산이 되었느냐, 천만의 말씀. 의류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어느 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느냐, 우선 대한민국 공화국부터 한번 보시더니, 건국 직후에 누가도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김일성이 내려온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았습니다. 1949년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김주식, 많은 국회의원들, 지식인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1949년 6월 30일을 철수했습니다. 그건 물론 이국의 필요에 의해서 철수한 거예요. 그러면 부대를 놓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나가는 거 없어요. 나오고 나서 딱 정확하게 1년 뒤에 김일성이가 천일로 왔다. 또 이런 실수 대표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친미파들이, 친미파라고 하면 주로 장면세인데,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몰아내고 장면을 추대하려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이승만이 골치가 아프고, 또 이승만이 여러 가지 국내 실정이 많으니까 이 기회에 몰아낼 거죠. 그렇지만 1951년이면 전쟁을 감참하고 있을 때인데, 이런 식으로 민족 지도자를 내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관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좌절시켰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부산 정치파도 아무리 그렇지만 전쟁하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전쟁 지도자를 바꾸려고 미국하고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 분열이다. 그 다음에 사회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자 어떻게 했죠? 학생 지식인 언론인들이 사회 혼란을 제기하고 설리건 통일을 회담하자 이러다가 결국 군대가 불안하게 되니까 5.16 군대 혁명이 일어났다. 11.6 사건 이후에는 상징시가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경제 위기, 사회 불안이 증폭되고 민심이 돌아가고 이걸 틈타서 신군부,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했다. 1993년에서 94년 핵위기가 일어나니까 그때는 클린턴이 직무하고 달아났어요. 작전을 하라, 폭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폭격한다. 해가지고 작전을 했다. 자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말린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요새도 자기의 가장 큰 목적으로 자랑하는 게 그때 클린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 폭격하지 말라고 한다. 왜 그때 말이 그 명분이 됐어요? 그때 했으면은 핵문제 해. 그때 해결됐어요. 폭격을 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해결했어요. 그때. 요래 가지고 핵위기를 키웠다. 위기 때. 그 다음에 2006년에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니까 노무현 김대중 좌파세력은 그 민감한 세력을 하고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를 했는데 그게 동참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09년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하자 김대중 민주당, 민주당 좌경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자위적 대응을 비난하고 사실상 북한 정부의 편을 든다. 이렇게 한 11개의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패턴의 실수가 계속 되풀이된다. 되풀이된다. 왜 이렇게 되풀이되느냐 하면은 이런 이유입니다. 첫째, 북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단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 경쟁자를 외부의 적보다 등유한다. 조선조에서는 아마 이런 사람 많았을 때도 유도를 났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동인은 서인을 더 유용하고 해가지고 내부의 적을 등유했다. 그래서 이순신까지 잘 싸우면 이순신까지 끌어다가 그때 고문하고 개혁을 깼다. 외부의 적보다도 라이벌을 등유했다. 이게 피아시빌 정치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두 번째는 평화, 사대 등 명분 논의 보루가 되었다. 전형적인 것이 이게 병정을 하죠. 명분 논의 보루가 되어가지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착각했다. 국제정세 착각. 어떤 식으로 국제정세를 착각했느냐. 일본이 전국시대를 정리를 하고 무지무지한 군사대국이 됐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만주에서 거대한 세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알아도 무시했다. 그리고, 청나라가 내려앉고 일본이 커 올라오고 있는 것을 몰랐다. 요게 이제 개화기 때 실수. 그리고 김일성이가 너무 심하다 하는 걸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문민 세력은 군사와 전략에 대하여 무지하다. 요게 또 실수의 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반성한 과정과 생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잘못하면 그것을 왜 잘못했느냐 하는 반성하는 이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선조의 이 선비 문화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명문론적인 이런 한국의 문민 문화는 반성이라는 게 일체 없습니다. 반성을 하려면 그 다음에 반성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간 정치인들 중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나오는 사람 보셨어요? 전부 변명하지. 네? 전부 변명을 합니다. 왜 당신은 경북 고속도로 반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반성하는지. 반성을 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나는 고속도로보다도 국도로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모자라가지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없진 않습니다. 군인과 이 문민 어떤 차이? 군인은 승부가 이렇게 하죠. 지면 항복하고 이기면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민간인들끼리의 싸움에서는 승부가 안 나면 승부가 안 난다. 다 말을 비틀면 되고 변명만 돼. 그러니까 문민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이 반성, 이 리뷰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똑같은 반성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가 되게 돼요. 똑같은 실수가 되게 돼요. 한국 문화에서 특이한 게 이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이 자정 시스템이 한국의 민간 정치에서는 그 DNA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대입니다. 반대로 군인들이나 이승만 같은 사람은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승만, 이순신은 무슨 임진왜란에 대비한 사람입니다. 이순신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1592년에 그 일을 입고 나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준비를 했다. 즉, 대비를 했다. 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군인이.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죽을 사람이 나니까 무슨 나부터 안 죽기 위해서라도 준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군인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으로서 북한의 재진축, 재남침에 대비를 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주국방인 건설로서 김일성의 모험 노선에 대비를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는 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으로서 또 한미동맹 강화를 해가지고 전환기의 한반도 정세에 잘 대비했습니다.